자, 섹션 10번 기출 유형 문제 10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이 문제도 전체적인 문제의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각각 어려운 문제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문제의 특징은 제목을 읽어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문제 IP 주소 설정 확인 및 라우팅 설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얘기는 없고 R1과 ISP 라우터에 EIGRP 라우팅 종류가 EIGRP입니다. 프로세스 ID 역시 번호는 이런 뜻이고 유효한 값 내에서 수험자가 임의로 사용하시오. 이때 풀 라우팅을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다가 메모하면 EIGRP 라우팅 형식에 대해서 잠깐 써보면 ROU EIGRP의 첫 글자가 2고 번호는 임의로 그래서 7번을 쓰겠습니다. 형식은 NE하고 네트워크를 쓰면 됩니다. 네트워크 그 다음 와일드카드 마스크 뒤에 와일드 카드 마스크 이때 이 뒤에 우리 OSPF 라우팅은 A0을 썼는데 여긴 쓰지 않습니다. 단 네트워크는 두 개면 두 줄을 써야 되고 세 개면 세 줄을 써야 되는데 요것을 다 쓰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다가 No AU 요약하지 마세요 요약 해제 뭐 이런 명령어를 꼭 써야 됩니다. 해서 요 같은 형식으로 해가지고 라우팅을 입력하면 되는데 일단 이 문제의 취지는 현재 모든 장비에는 이런 주소가 입력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들어가서 각 장비들을 확인을 할 거지만 여러분들은 요 문제를 풀 때 우선 첫째 모든 주소에 서브넷 마스크가 24이다. 24 그렇죠? 따라서 서브넷 마스크 24 서브넷 마스크의 네트워크는 다시 한번 써드리는 겁니다. 주소의 마지막 자리를 0 입력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주소가 212.10.2.2다. 서브넷 마스크 24다. 그러면 네트워크는 212.10.2.0이 됩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뒤에 조금 어려운 문제 풀 때 네트워크 계산에 대한 것을 그때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실제적으로 정보기기 실기에서는 이 네트워크를 구해서 문제 풀어라는 것은 거의 없고 늘 우리가 계속 지속적으로 써온 서브넷 마스크 24에 대한 것만 여러분들 이 0이라고 입력하시고 혹시 뭐 뒤에 서브넷 마스크 24가 아닌 경우가 나왔을 때도 0이라고 입력하는 것이 이제까지 정보기기 실기 시험에서의 통계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요 24의 네트워크는 주소의 마지막 자리를 0 입력한다라고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문제를 푸시고 여기에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이런 주소 PC0과 PC1 네트워크를 구해보면 PC0과 PC1은 같은 네트워크가 됩니다. 서버 주소 2고 서버의 게이트웨이 주소 1이고 또 R1의 게이트웨이 주소도 역시 1이다 라는 것이 이 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 R1의 시리얼 주소는 7.1 ISP 시리얼 주소는 7.2 해서 주소를 다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요 문제의 주소를 판단했고 EIGRP 라우팅에 대한 설명을 드렸으니 지금 도면을 불러서 제가 라우팅 하기 전에 조금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라우팅 입력하는 것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출 유형 10회 섹션 10의 기출 유형 이 10번 도면을 불렀습니다. 자, 불러놓고
우리 장비 확인 한번 해볼까요? PC형을 눌러서 주소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데스크탑, IP, 주소가 다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자, 창 닫고 PC1, 역시 주소 확인, 데스크탑, IP, 주소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R1 눌러서 CLI 누르고 엔터 EN 장비 이름 확인 장비 내용 확인해 볼까요? Show run 엔터 쿵글 스페이스 키. 자, 여러분들 이렇게 치고 위로 올라가 보시면 시리얼 포트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F0/0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여긴 지금 현재 장비의 포트에 입력이 다 되어 있고 서버 한번 열어 보겠습니다. 역시 서버도 데스크탑 IP 주소 입력이 되어 있죠. 창 닫고 ISP 라우터를 눌러보고 역시 CLI 누르고 엔터 그러면 EN 그 다음 Show Run 엔터 쿵거 스페이스 키 쳐서 올라가 보니까 시리얼 포트 설정이 되어 있고 F0/0도 설정이 다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부터 진행해야 될 것은 문제에서 제시한 라우팅을 입력하면 됩니다. 라우팅. 자, 창을 닫고 문제도 역시 어려운 문제, 즉 PPP 또 기타 여러 가지 문제가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장비 이름을 바꾸는 것부터 제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비 이름. 자, 따라서 여러분들은 현재 R1부터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R1을 클릭하겠습니다. 자, R1을 누르시고 아까 프리빌리즈 모드까지 들어와 있으니까 만약에 여기라면 CONFT라고 씁니다. 자, 장비 이름이 R1으로 변경을 해 보겠습니다. HOST R1. 자, 라우팅을 하는데 PC의 네트워크와 시리얼 포트 네트워크만 입력하면 되므로 명령어 ROU 라우팅 명령입니다. EIGRP의 첫 글자 E 번호는 7 쓰겠습니다. 두 번째 네트워크 명령어는 NE PC 거부터 먼저 쓰겠습니다. 212.10.2.0 칸 띄고 와일드 카드 마스크 0.0.0.255 엔터. 그 다음 시리얼 포트 네트워크 쓰겠습니다. NE 203.230.7.0 와일드 카드 0.0.0.255. 자, 마지막에 NO AU NO AUTO SUMMARY 명령어 입력하고 엔터 치시면 R1에서 명령어가 입력이 라우팅 입력이 됐습니다. 자, 창을 닫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은 오른쪽에 있는 ISP 라우터를 클릭해서 열고 역시 여기도 아까 프리빌리즈 모드로 들어와 있는 상태라면 이어서 CONFT라고 써서 진행합니다. 자, 장비 이름 바꿀 때 HOST 이름은 ISP. 자, 여기서 라우팅 명령어 ROU EIGRP의 E 번호 7. 네트워크는 서버의 네트워크부터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 서버의 네트워크는 213점 그다음에 10.0이 되겠고 와일드 카드 0.0.0.255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시리얼 포트 네트워크는 NE하고 203.230.7.0 와일드 카드 마스크는 0.0.0.255가 되겠고 여러분들 이걸 치고 나면 바로 메시지가 나옵니다. 이게 EIGRP 라우팅의 특징입니다. 요거 치고 NO AU를 이어서 만약에 쳤다 라고 하면 또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자, 지금 여러분들은 여기서 주소 입력이 딱 끝나는 순간 이런 메시지가 한 줄 나오고 또 NO AU라고 여기서
쳐도 또한 줄이 나오니까 이런 것은 입력을 해보면서 경험이라고 생각하시고 향후에 이런 메시지가 나오면 여러분들은 이거에 대해서 당황하지 마십시오. 자, 이상 라우팅을 하고 나서 여러분들은 핑 테스트를 하면 되겠습니다. 핑 테스트. 자, 그렇다면 핑 테스트 할때 PC0과 PC1에서 핑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창 닫고 PC0을 열고 위에 데스크탑을 누르시고 커맨드 프롬프트 여기다가 ping 칸 띄고 서버 주소 213.10.10.2가 되겠습니다. 엔터 쳐서 결과가 TTL이 나오는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TTL, TTL, TTL 잘 나왔습니다. 창 닫고 이번에는 PC1을 누르고 역시 데스크탑이 눌러져 있을 때 커맨드 프롬프트 여기다가 ping 213. 서버 주소 10.10.2 역시 엔터 치니까 TTL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핑 테스트가 잘 됐으므로 창을 닫고 아마 시험장이라면 여러분들은 또 저장을 하셔야겠지요, 그죠? 파일 save as. 자, 이때 뭐 파일 이름은 아까 100도 했지만 여러분들한테 또200뭐 이렇게 한번 해보고 저장 위치 바탕화면 그리고 저장을 누릅니다. 이상 여러분들이 핑을 돌리고 저장하는 데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다음번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라우팅을 끝내놓고 테스트까지 했고 두 번째, 나 R1 설정. 여기서 라우터 이름을 R1으로 변경하시오. 우리는 이미 변경을 했고요. 두 번째, R1에 연결된 PC0 및 PC1번이 외부 네트워크와 통신할 경우, 요 말이 중요합니다. R1에 시리얼 포트에 할당된 주소를 이용하도록 PAT를 설정하시오. 이때 ACL 번호는 20번을 사용하여야 함.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린 여기서 한 가지 외부 네트워크와 통신할 경우 PAT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다가 설명을 잠깐 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 필요하시면 지금 메모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PAT다라고 하면 다른 말로 NAT다라고 할수 있고 이것은 PAT, NAT는 다른 말로 포트 어드레스 트랜슬레이션. 여기 NAT는 네트워크 어드레스 트랜슬레이션, 즉 네트워크 주소 변환이란 뜻입니다. 우리가 지금 풀고 있는 문제와 연관시켜서 설명을 드리면 PC0과 PC1이라는 내부 주소는 사설 IP입니다. 사설 IP, 개인적으로 외부와 통신 못하는 주소를 가진 장비입니다. 사설 IP를 본 문제는 사설 IP를 공인 IP, 외부와 통신할 수 있는 주소로 공인 IP로 변환시키는 것, 변환시키는 것, 이것을 NAT 또는 PAT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요 문제는 우리가 미처 생각을 못한다 하더라도 문제에서 ACL이란 말이 나왔습니다. ACL. 따라서 요 ACL이란 말이 나오면 우리가 표준인지 확장인지를 구별할 줄 알아야 되는데 여기서 20번을 사용한다. 따라서 이것은 표준 ACL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NAT에 대한 것을 여러분들 이해하시기 위해서 몇 가지 용어를 여기다가 제가 명령어를 한번 써드리고 쭉 한번 여기다가 정리를 해볼 테니 여러분들은 그것을 잘 보셨다가 직접 입력할 때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내부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부에 있는 PC0과 PC1 이때 우리는 inside란 말을 씁니다. inside. 내부. 이때 명령어는 우리가 약자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내부에 있는 장비들. 이것을 우리가, 장비들. 이것을 소스라고 얘기하겠습니다. SO. URCE, 소스. 역시 약자는 SO를 쓰겠습니다. SO.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여기서
번호를 ACL 번호를 20번을 써라.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또 번호를 쓸 때 명령어를 써야 됩니다. 번호 그러면 list list라고 할 거고 약자는 li를 쓰겠습니다. li.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s0/0/0에 할당된 주소를 이용하도록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용하다 또는 빌리다 뭐 이런 뜻으로 여러분들이 쓰는 명령은 over load, overload란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자를 over를 쓰겠습니다. 자, 또 하나 내부에 있는 것이 외부와 통신이 가능하도록 허용을 해줄 때 우리가 쓰는 명령어가 또 있죠. 허용하다, 허용. 허용 그러면 여러분들은 permit라는 용어가 기억이 날 겁니다. permit 약자는 뭘 쓰죠? per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per 허용하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내부에 있는 또는 외부에 있는 그랬을 때 입구, 출구 잠시 후에 이 NAT 설정을 한 다음에 이 라우터의 입구, 즉 PC가 들어가는 입구 요런 거를 또 설정을 해줘야 될 때 입구 그러면 여러분들은 input put 또 역시 약자는 in을 쓰겠습니다. 그 다음 출구 그러면 명령어를 output out put output 그래서 이것도 약자를 out이라고 쓰겠습니다. out. 따라서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내부에 있는 PC들이 외부와 통신하기 위해서 이런 명령들을 사용해서 NAT를 여러분들이 입력하는 방법을 지금부터 여기다가 설명을 드리고 직접 장비에 가서 한번 입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써드린 요 약자를 이용을 해서 제가 직접 입력을 해 여기다가 설명을 한번 해 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명령어를 이제 맨 처음에 라우터를 여시면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IP 문제 종류가 NAT이기 때문에 NAT라고 씁니다. 문제에서는 PAT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명령어를 NAT로 써야 됩니다. IP NAT 내부에 있는 inside 칸 띄고 장비들 source 번호는 LI 다음에 번호는 20번을 쓰세요 그랬으니 20번을 쓰고 여러분들은 이 주소를 이용할 포트가 어디냐면 시리얼 포트입니다. 따라서 시리얼 포트로 접속을 합니다. int s0/0/0 그 다음에 이용하도록 over enter 이렇게 치면 NAT 설정이 끝났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써야 될 거는 PC0과 PC1이 외부와 통신 가능하게 그랬으니 ACL로 처리할 때 명령어는 ACC로 시작하고 칸 띄우고 번호를 쓸 때 번호는 이미 20이라고 지정을 했기 때문에 20 그 다음 허용하시오 그러면 per 이때 누구 PC0 그러면 PC0 주소를 씁니다. 212.10.2.2라고 씁니다. 하나 더 PC1도 외부와 통신 가능 따라서 ACC 번호는 20 그 다음 가능 퍼 역시 주소는 212.10.2.3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 세 줄이 NAT 설정이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설정한 것을 라우터 입구 포트에 가서 알려주고 또 라우터 출구 포트에 알려줘야 됩니다. 따라서 입구 포트로 갑니다. int 입구는 f0/1이 되겠습니다. 여기다가 IP를 입력했는데 NAT고 이때 여기는 들어가는 곳이니까 IN이라고 쓰고 출구로 이동하겠습니다. INT 출구는 S0/0/0입니다. 자, 여기서는 나가는 것 NAT OUT을 NAT를 적용해달라 그런 뜻으로서 지금 제가 쓴 이런 명령을 쭉 다 입력하시면 바로 NAT 설정이 잘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도면을 열어서 요 내용을 입력해 보도록 하고 현재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이 부분이 아마 점수가
굉장히 노플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20점 전후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게제 생각입니다. 아까 여러분들이 핑을 돌렸을 때는 15점 정도 줍니다. 그 다음에 요 문제를 풀어서 입력이 잘 됐다면 15점에다가 이제 이만한 점수가 더 추가가 되겠지요.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장비에서 NAT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면을 활성화시키시고 이 도면이 기출 유형 문제 10번 도면에서 R1 라우터를 누르시고 활성화됐을 때 엔터를 치신 후 EN 다음 CONFT 자, NAT 입력이 시작하겠습니다. IP NAT 내부 인사이드 장비들 소스 번호 리스트 번호는 20입니다. 자, 이것을 시리얼 포트로 이동해서 이용해야 되겠습니다. INT S0 슬래시 0 슬래시 0 이용해서 빌려서 OVER 엔터 치면 NAT 입력이 잘 됐고 PC형이 외부와 통신 가능하게 ACC 번호는 20 가능 4 그다음에 212.10.10.2라고 쓰고 엔터. 이번엔 PC1이 외부와 가능하게 ACC 번호 20 퍼 주소는 212.10.10.3이 되겠고 자 이와 같이 세 줄이 NAT 설정을 한 것이고 이것을 입구 장비 입구 포트가 F0/1이니까 포트 접속을 시도하겠습니다. F0/1 INT F0/1 NAT 인증을 받기 위하여 IP NAT IN 자, 출구로 이동합니다. INT S0/0/0 IP NAT OUT 하면 입구와 출구에서 인증 부분을 설정을 했으니 PC0과 PC1이 비록 사설 IP지만 시리얼 포트 주소를 이용해서 외부와 통신 가능한 NAT 설정을 해 보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음. 여기 보니까, R1에 연결된 시리얼 포트의 인캡슐레이션 방식을 PPP-PAP로 변경하고, 문제가 PPP-PAP가 나왔습니다. 사용자 이름은 라우터 이름을 쓰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라우터 이름은 지금 R1과 ISP니까, 암호는 SKILLS를 사용하시오. 또 하나, 지금 핵심은 여기까지인데, 이 뒤에 시험 문제에 만약에 ISP의 시리얼 포트와 인증을 수행하시오. ISP와 인증이 이루어져야 맞는 것으로 인정합니다. 이 말은 여러분들이 PPP를 설정하고 라우터와 라우터 사이에 통신이 되는지 인증을 수행하라. 우리도 입력이 끝나면 여기다가 테스트를 해볼 예정인데, 지난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PPP-PAP는 반드시 R1에다가 했다면, 동시에 ISP도 하고, 그 다음에 테스트를 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저도 지금 교재 순서에서 바로 R1과 ISP 동시에 PPP를 진행하겠으니, 여러분들은 그때그때 따라서 잘 한번 생각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십시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도면을 다시 활성화시키고 R1에다가 PPP-PAP를 진행하겠습니다. R1 클릭. 자, 여러분들이 조금 아까 NAT를 입력한 상태였다면 이어서 유저 장비 이름을 써라 그랬으니 R1에서는 상대편 장비 이름을 써야 되기 때문에 ISP라고 입력했고 암호 패스 암호는 SKILLS다 엔터 자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설정하는 것은 PPP-PAP로서 반드시 시리얼 포트에 설정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INT 시리얼 포트 접속을 합니다. S0/0/0 PPP를 진행하겠습니다. 캡슐화하겠습니다. EN
PPP 이것을 쓰면 연결이 다운됩니다. 자, 이어서 방식을 쓰겠습니다. PPP, AU, PAP라고 해서 방식은 PAP다. 자, 이제 이 PAP 방식은 센트란 명령을 잘 기억하셨다가 PPP, PAP, 센트 보냅니다. 누구한테? R1 자기 자신한테 암호 한번 더 써줘야 됩니다. Pass, SKILLS. 자, 첫 번째 줄에도 암호 썼지만 마지막 줄에도 암호 쓸 때 이 암호가 하나라도 틀리면 통신이 안 되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R1 창을 닫겠습니다. 이번에는 ISP 라우터를 클릭해서 열고 역시 ISP에다가 엔터를 치신 후 ENCONFT 지금 교재 순서에서 벗어나서 혹시 이와 같이 입력하는 이유는 테스트를 위해서는 R1과 ISP 동시에 PPP를 수행해야만 동작이 되므로 지금 이 입력을 ISP에다가 진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User 상대방 장비 이름 R1 암호 Pass SKILLS 자 시리얼 포트로 접속을 하겠습니다. INT S0/0/0 캡슐화 하겠습니다. ENPPP 방식은 PPP AU 방식은 PAP 방식이다. 자 센트 하겠습니다. PPP PAP SENT 센트 이때 쓰는 장비는 본인 자신 걸 씁니다. ISP 암호를 쓰겠습니다. SKILLS 자 이렇게 치고 나면 메시지가 밑에서 올라옵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끊어졌던 것을 회복시켰다 라는 메시지입니다. 자 그러면 엔터를 한번 쳐 놓고 여러분들이 지난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포트 주소가 우리 책에 보시면 203.230.7.1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요 라우터 ISP에서 직접 저 라우터로 통신을 하기 위해서는 두 PING 203.230.7.1이라고 쓰면 100% 나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 있죠. 따라서 테스트 해 보겠습니다. do PING 203.230.7.1 엔터 보시다시피 감탄부호 몇 개 나오고 이어서 100%란 말이 나옵니다. 그러면 R1과 ISP의 PPP 설정이 잘 됐습니다. 이상 PPP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창을 닫고 시험장이라면 저장 버튼을 눌러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까지 여러분이 입력한 NAT에 대한 점수, PPP, PAP에 대한 점수가 반영이 됩니다. 자, 다음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들은 PPP 설정을 하셨고 R1 설정이라는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기본 설정이 하나 나왔습니다. 잘못 입력된 명령에 대해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라우터가 브로드캐스트 할 수 없도록 혹시 내가 명령을 잘못 입력하면 라우터가 그 명령에 대해서 수행을 하기 위해서 진행을 하지만 결국은 진행을 못하고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도 한번 써보겠습니다. R1 장비에서 맨 처음에 여러분들이 입력하는 명령어가 뭡니까? EN이지요. 하지만 오타를 나서 만약에 실수로 ER이라고 쳤다 하면 순간 밑에서 이런 숫자가 나옵니다. 255.255.255.255라고 나오고 한 1분 이상을 이렇게 유지가 됩니다. 그때까지는 여러분들이 이것을 중지시키는 명령을 모르면 1분 이상을 가만히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면 저절로 풀립니다만은 이것을 시험장이다 그러면 답답할 때는 여러분들이 즉시 풀어야 됩니다. 키보드에서 컨트롤 키, CTRL 컨트롤 키와 쉬프트 키를 동시에 눌러야 됩니다. SHIFT 쉬프트 키를 동시에 누르고 좌판 위쪽에 숫자 6이 있습니다. 이렇게 컨트롤 쉬프트 숫자 6을 딱 치고
치는 순간 브로드캐스트 하는 요 과정이 딱 멈춰 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R1 꺽쇠가 나옵니다. 그러면 다시 입력을 이 N이라고 입력을 해야 되겠죠. 자,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요 질문이 나왔을 때 써야 될 명령은 no IP domain domain lookup라는 명령을 쓰고 엔터를 치면 설사 내가 이런 실수를 했다 하더라도 이런 숫자가 오류의 메시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을 이따가 입력을 해 보도록 하고 이어서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요 ISP 부분을 보시면 장비 이름은 ISP로 변경이 됐고요. PPP, PAP는 여러분들이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하나 나왔습니다. 서버 0만 ISP 라우터에 텔넷 접속이 가능 반드시 스탠다드 액세스 리스트가 사용되어야 하며 번호는 1번 사용하시오. 이때 텔넷 접속 시 암호는 스킬스를 사용하여야 함. 자, 요 문제를 읽어보시면 두 가지를 지금 진행해라 그런 뜻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스탠다드 액세스 리스트,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은 표준 ACL이다. 스탠다드 표준 ACL이다. 이 표준 ACL의 특징은 번호는 특징 중에 하나가 번호는 1번부터 99번을 사용합니다. 1번부터 99번 입력한다. 사용. 두 번째, 표준 ACL의 특징은 컨트롤, 조절하는 주소가 한 개입니다. 주소 한 개. 뭐 여기서 얘기한다면 이 주소는 현재 서버 0 주소가 되겠지요. 이 문제 기준으로 한다면 SER, VER 0. 서버 0만 그랬으니까 주소가 한 개입니다. 자,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판단해서 이 문제는 표준 ACL이구나. 그러면 요 규칙에 따라야 되겠다라는 거죠. 두 번째, 텔넷 접속 시 암호는 스킬스라, 이거는 기본 설정 부분입니다. 기본 설정. 따라서 여러분들은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쓰실 때 여기다가 참고로 제가 메모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기본 설정을 먼저 입력하시든지 ACL을 먼저 입력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기본 설정을 먼저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텔넷으로 접속을 해서 VTY 0 4 암호 패스, 문제에서 SKILLS를 써라. 이때 로그인 쓰면 기본 설정에 대한 입력은 마쳐졌습니다. 두 번째, 여기에 서버 0만 텔넷 접속 가능이라는 요 말은 표준 ACL이므로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표준 ACL 입력을 합니다. ACC 번호 1번, ACC 칸 띄고 1번, 가능하도록, 그러면 퍼미트에 퍼, 누가? 서버 0이, 그러면 서버 0 주소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213.10.10.2 서버 0이 외부와 통신이 텔넷 접속이 가능하도록 하는 명령어가 이거고, 여러분들은 이 명령을 썼을 때 요 ACL을 썼을 때 텔넷에 가서 인증을 설정해야 됩니다. LIVTY 0 4 ACC 썼는데 번호는 1번이고 들어갈 때 인증을 해줘라. 이런 식으로 ACC 1인 엔터 치시면 표준 ACL 설정이 모두 맞춰졌고, 여러분들은 요 ACL과 요 위에 쓴 암호 설정 요 부분은 따로따로 써도 되고 같이 써도 되지만 여러분이 기억에 오래 남기 위해서는 이렇게 따로따로 쓰시고, 순서는 요 위에 걸 먼저 써도 되고 밑에 걸 먼저 써도 된다. 세트 단위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거를 설정하고 또 테스트도 한번 해보시면 완벽합니다. 그러면 지금 아까 기본 내용 No IP Domain Lookup과 이것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면을 다시 활성화시키고 R1에서 기본 설정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아까 여러분들이 문제 읽어볼 때
명령어를 잘못 입력했을 때, 그러면 en이라고 쓰고, conft라고 쓴 다음, no, ip, domain, domain lookup. 이렇게 쓰면 내가 명령어를 잘못 입력해도 라우터는 결코 그것을 수행하기 위해서 멈추지 않습니다. 자, 기본 설정 하나 입력했고, 문제가 나오면 추가로 하시고, 안 나오면 이거는 또안 쓰는 거지요. 창 닫겠습니다. 이번에는 ISP 라우터에 표준 ACL 적용을 하겠습니다. ISP 라우터를 클릭하시고, 창이 떴을 때, 아까 입력했던 상태다라고 하면 이어서 입력하겠습니다. 기본 설정 하겠습니다. enconft 입력하는 순간에 다시 나가버렸네요. 또 여러분도 여하시 나갔으면 en과 conft 치고 들어와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은 기본 설정을 위해서 텔넷 접속을 하겠습니다. line vty 0 4 텔넷 암호 패스 skills 인증 로그인 해서 기본 설정을 했고, 표준 ACL을 입력하되 서버 0만 그랬으니 ACC 칸 띄우고 번호 1번 가능하도록 for 누가 서버 0이 213.10.10.2가 되겠습니다. 자, 요렇게 쓴 내용을 텔넷으로 가서 livty 0 4 ACL 쓸 내용을 인증을 받습니다. ACC 1 in 자, 이때 여러분들은 이 위에서 여기다가 로그인을 쓰느냐 마느냐 문제는 이 위에서 line vty 0부터 4할때 로그인을 썼기 때문에 지금 요 자리에다가 로그인을 안 써도 됩니다. 혹시 실수로 로그인이라고 써도 전혀 문제가 없으니까 그것은 그렇게 이해하시고 입력 안 해도 되니까 안 하시고 만약에 했다 하더라도 문제는 생기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지금 ACL을 설정을 했을 때 텔넷만 과연 접속이 되는지를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라우터 창을 닫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요 라우터로 들어가는 입구가 이쪽과 이쪽이 있지만 요쪽에 있는 주소를 사용해서 서버에서 들어가 보고 PC에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주소는 우리 책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03.230.7.2라고 되어 있으니 서버 0을 눌러서 먼저 원격으로 접속을 시도해 보겠습니다. 데스크탑이 눌러져 있을 때 커맨드 프롬프트를 누르시고 핑 테스트일 때는 핑이지만 원격 테스트 할 때는 텔넷이라는 명령을 기억해야 됩니다. 텔넷 telnet 칸 띄고 ISP 시리얼 주소 203.230.7.2라고 쳤을 때 서버는 접속이 가능하기 때문에 암호하고 물어봅니다. 자, 이때 암호는 아까 skills라고 썼으니까 안 보여도 입력하십시오. skills 엔터 치면 장비 ISP가 나오면 서버는 ISP 라우터에 접속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창을 닫고 이번엔 PC에서 이 ISP 라우터로 원격 접속을 시도해 보겠습니다. 결과적으로 거절당해야 합니다. PC1을 누르시고 역시 커맨드 프롬프트를 누르고 여기서 telnet 칸 띄고 라우터 시리얼 주소 203.230.7.2 엔터. 여기는 패스워드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보다시피 refused란 말이 나옵니다. refused 거절. connection refused 연결이 안 된다. 그런 말입니다. 해서 우리는 지금 ISP에다가 표준 ACL 설정했고 설정 후 서버에서는 접속이 되는 걸 확인했고 PC에서는 접속이 안 되는 걸 확인한 후 ISP에 텔넷 접속이 잘 설정됐다는 것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습니다. 자, 이제 문제에서 마지막 부분 조금 동떨어진 얘기지만 마번을 먼저 읽어보시면 아래 조건을 만족시키는 이메일 설정을 하시오. 도메인 이름은 코리아컴입니다. 이때
PC형의 메일 admin@korea.com 암호는 skills123 PC1의 메일은 manager@korea.com 암호는 skills321입니다. 자, 이때 우리 한 가지 더 필요한 정보가 있어야 되는데 위 조건 이외의 조건은 유용한 값 내에서 사용자가 임의로 사용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 더 알려줘야 될 것은 이것을 알려줘야 됩니다. YOUR, your name이라는 것을 알려줘야 됩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사용자 이름, 뭐 사용자 이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알려줘야 원칙인데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사용자 이름, your name 쓰는 박스에 창이 나오면 여러분들은 임의로 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서 PC0과 PC1임으로 사용자 이름을 하나는 PC0, 하나는 PC1이라고 입력을 할 겁니다. 왜? 이것은 사용자가 임의로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또 하나 여러분들 이것을 할 때 PC0과 PC1과 서버 이렇게 세 군데 설정을 해야 됩니다. 설정이 모두 끝나시면 메일을 PC0에서 PC1로 메일을 보내도 되고 PC1에서 PC0으로 메일을 보내서 설정한 내용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요 내용을 그대로 입력하고 입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면을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도면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도면을 클릭하시고 자, 서버를 먼저 열어서 서버에다가 이메일 설정을 하는데 순서는 뭐 관계 없습니다. 서버 0을 누르시고 자, 좀 어려운 문제 같으면 주로 콘피그에다 많이 설정합니다. 아래로 내려가 봤더니 이메일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메일 타이틀이 나왔고 온 상태가 됐고 도메인 네임을 클릭하신 후 이 도메인 네임은 아까 문제에서 korea.com을 입력합니다. 이때 www 입력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우측에 세트 버튼을 누르면 현재 요 korea.com 도메인 네임으로 세팅이 끝났고 혹시 이 속에 있는 설정된 내용 중에 오류가 생겼다, 오타가 있다 그러면 이 부분을 다시 입력하시면 이 세트 단추가 다시 활성화가 됩니다. 그때 누르시면 됩니다. 자, 유저네임 여기 있습니다. 유저네임 여러분들은 아까 문제에서 이메일 주소를 어떻게 받았습니까? 이메일 주소를 admin 그래서 admin admin 그 다음에 패스워드 skills123 이라고 썼습니다. 이때 주의할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여기서 admin이라고 쓰고 혹시 모르고 스페이스 키 이런 걸 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의 공간도 아이디로 인정을 하니 절대로 입력하지 마시고 admin 그 다음에 skills123만 딱 입력하시고 추가시키십시오. plus 자, 두 번째 manager manager 절대로 오류를 내시면 안 됩니다. 암호는 skills321이 되겠습니다. 역시 추가 플러스를 눌러서 아이디가 보이는 것은 이미 설정이 되어 있는데 암호는 보안상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상 서버에서 이메일 설정을 마쳤고 여러분들은 이메일을 하실 때 PC0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PC0 이메일 설정할 때는 데스크탑이 눌러져 있을 때 이메일 누르시고 유어네임이라고 나왔습니다. 아까 이 부분이 문제에서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용자가 임의로 이래서 PC0이라고 장비 이름을 쓰겠습니다. 이메일 admin admin 골뱅이 korea korea.com 이라고 입력했습니다. 자, 여기서 incoming 또 outgoing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것을 입력할 때 숫자 주소를 입력해도 되고 영어 주소를 입력해도 됩니다.
네, 여기서 뭐둘 중에 하나라 할 때는 오히려 숫자 주소를 입력하는 게좀 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숫자 주소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213.10.10.2 아웃고잉 외부로 나가는 포트도 역시 213.10.10.2 해서 서버 주소를 숫자로 썼습니다. 유저네임이 있습니다. 골뱅이 앞에 admin이라고 돼 있고 암호는 입력해도 보이지 않으니 천천히 skills123이라고 입력했습니다. 입력이 모두 끝나면 저장을 누르기 위해서 왼쪽에 세이브 단추를 눌렀습니다. 혹시 후에 이메일이 안될 경우 설정 내용을 보고 싶으시면 우측에 컨피규어 메일을 이렇게 눌러 보시면 내가 설정한 내용이 다 보이고 이 중에서 혹시 오류를 수정했다라고 하면 수정이 끝난 다음에 반드시 세이브를 눌러야 됩니다. 자, PC형 설정을 마쳤고 창 닫기를 누르겠습니다. 이번에는 PC1. 자, PC1을 누르시고 이메일. 자, 여기도 PC1이라고 임의로 쓰겠습니다. PC1. 자, 이메일 주소 매니저 manager 골뱅이 korea.com. 역시 incoming outgoing 213.10.10.2 outgoing 213.10.10.2 유저네임, 이것은 manager. 암호, skills, skills321. 저장, save.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입력이 모두 끝났으므로 테스트를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열린 창은 PC 1번으로서 오른쪽 PC인데, 이왕 이 창이 열렸으니까 여기서 PC 0으로 메일을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메일 작성하는 건 compose고 상대방 쪽이나 이쪽에서 메일이 들어왔나 확인하는 것은 receive 수신 확인입니다. 자, 메일 작성을 위해서 compose를 눌렀습니다. compose를 누른 다음에 PC형의 메일 주소 admin 골뱅이 korea.com이라고 쓰면 됩니다. subject 이건 아무거나 써도 됩니다. 테스트 아래쪽에 내용은 여러분들이 아무거나 쓰세요. 웰컴. 자, 입력이 대충 됐으면 보내기 send를 누릅니다. 그럼 반드시 요 밑에 send success 보내기 성공이라는 메시지가 나오면 대체적으로 잘 보내졌는데 이것은 확인을 통해서만 알수 있습니다. 창 닫고 이번에 수신 메일 확인을 해보기 위하여 PC형을 누르고 이메일을 누른 후 수신 확인, 리시브. 그러면 내가 지금 작성한 메일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시험장이라면 창을 닫으시고 바로 저장 버튼 누르면 이제까지 설정한 내용의 모든 점수가 반영이 됩니다. 자, 이제 가장 가벼운 문제, 가볍게 풀수 있는 문제인데 어쨌든 요 마지막 라본 PC 및 서버 설정 첫 번째 ISP의 러닝 컨피그 내용을 서버의 TFTP 서버에 ISP 컨피그 이름으로 저장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 저장하시오가 나오면 여러분들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셔야 되냐면 백업하시오, 백업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문제에서 한국말로 백업이라고 나올 수도 있고, 또 영어로 백업이라고 나올 수도 있고, 지금처럼 저장하시오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백업하라는 말에 있어서 백업의 명령어가 뭐냐면, 카피런입니다. copy, 카피런. 그런데, 이 카피런이라는 것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런 내용들을 혹시 문제가 생겨서 저장하기 전에 날라가 버리면 안 되니까 그것을 서버 TFTP 서버에 저장해 달라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copyRun이라고 쓰고 난 다음에 여기다가 서버 이름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명령어는 뒤에다가 TFTP라고 쓰는 것까지를 외워야 됩니다. TFTP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문제 취지가 백업하라는 거기 때문에 답을 이와 같이 쓰시면 됩니다. ISP라고 하는 것이 있다면, 여기서 맨 처음에 이 N이 있을 때 엔터를 치고, 여러분들은 여기서 ISP가 나옵니다. 이때 샵이 나오겠지요. 바로 여기서 여러분들이 명령을 입력해도 되고, 한 단계 더 올라가서 입력해도 됩니다만은, 바로 여기서 입력하는 걸 추천합니다. 자, 샵에서 우리가 지금 배운 copy, copy, 백업하시오, run. 어디로? TFTP 서버로 엔터 치면, 이 ISP라는 요샵 모드에서 여기서 백업을 하라고 했을 때는 반드시 뭘 물어보겠습니까? 주소를 물어봅니다. address. 이렇게 해서 어드레스를 물어보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여기다가 어드레스 하면 어디다 저장하기로 지금 얘기가 돼 있습니까? 그렇죠. 서버죠. 그럼 서버 주소를 쓰면 됩니다. 213.10.10.2 딱 치면 여기에서 이름 바꾸겠습니까? 라는 메시지가 나와요. 근데 이름을 ISP 컨피그이기 때문에 ISP 컨피그 이름을 바꾸겠습니까? 라고 나오면 여기서는 ISP 컨피그 이름으로 저장하시오 했으니 다른 뜻으로 이름 바꾸지 말고 저장해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그런 메시지가 여러분들 나왔을 때 그냥 엔터 치시면 됩니다. 엔터. 엔터 치면 맨 마지막에 OK가 나옵니다. OK. OK가 나오고 몇 비트가 백업됐다라는 것이 나오면 백업이 잘된 것입니다. 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요 아울러 같이 PC용 및 서버용을 설정하여 PC용에서 www.korea.com으로 홈페이지 접속이 가능하도록 하시오. 서버는 DNS 설정할 거고 PC용은 주소를 서버 주소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우지 않을 거고 PC1은 서버 주소를 지우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면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도면을 눌러서 도면이 나오면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백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ISP 라우터를 클릭하시고 엔터 치신 후 EN 샵이 나왔습니다. COPY copy run TFTP 엔터 치시면 address or name of remote host 주소를 어디다 백업할까요? 서버에다가 213.10.10.2라고 치고 엔터를 치면 destination file name 이름 ISP config 맞습니까? 바꿀 겁니까? 안 바꿀 거니까 그냥 엔터 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다시피 OK라는 말이 나오고 885바이트가 백업됐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백업이 잘 됐으므로 여러분들은 이 문제에서 창을 닫으시고 저장을 누르시면 백업에 대한 점수가 올라가고 혹시 TFTP 서버에 들어가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서버를 누르시고 컨피그에서 TFTP를 눌렀을 때 우측에 슬라이더바를 쭉 밀고 내려가 보시면 ISP 컨피그가 백업이 된 모습이 보입니다. 시험장에서는 굳이 이것까지 확인할 필요는 없고, 아까처럼 OK만 나오면 된 것입니다. 자, 다음에 여러분들은, 현재 PC용은 웹 서비스가 되는데, PC1은 되지 않도록 했으니, 서버를 열어서 DNS 설정을 위하여 config가 눌러져 있을 때, 아래쪽에 DNS를 누르시고, 네임에다가, www. 문제에서 제시된 인터넷 주소 korea.com 이렇게 입력하시고 어드레스 여기는 서버 주소 213.10.10.2를 입력하신 후 최초의 입력이기 때문에 add를 눌러서 추가시켰습니다. 이게 서버에서 웹 서비스 접속 설정을 한 것이고 이번엔 PC1을 열어서 이미 입력되어 있는 주소를 확인해 보시면 213.10.10.2가 있습니다. 이 주소를 삭제해야 됩니다. 삭제하는 방법은 그냥 백스페이스로 지우지 마시고
이렇게 입력된 주소를 블록을 잡습니다. 블록을 잡고 키보드에서 스페이스 키를 치세요. 스페이스 키, 쿵글 치면 스페이스 키를 침으로 해서 주소가 사라지고 이렇게 지워야만 지워집니다. 창을 닫기를 눌러보실 때 경고창이 뜰 수 있을 때 OK를 누르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지워졌나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IP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면 PC1은 웹서비스 접속이 안됩니다. 자, 이상 여러분들하고 우리 문제를 모두 풀어봤습니다.